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네이버 시스템 차병원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2차 정도까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학술대회 때도 그 당시에는 제가 전문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성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 위주의 발표를 드렸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구현 단계에서 각각 기능들을 하나씩 구현해 나가고 그 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간략하게 연구 개요 부분하고요. 앞에서 아마 발표하신 내용들도 아마 많이 겹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조금 컴팩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올해 말까지 지금 이제 진행된 과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지금 현재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설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지금 이제 개발을 시간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금 빠듯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때는 지금 이제 개발 환경 구축 그리고 기반이 되는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그리고 이제 DB 구조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놔야지만 정보 시스템으로서 좀 유의미한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관적으로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께도 좀더 직관적으로 정보를 볼수 있게끔 지도 위에서 이제 정보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런 환경들을 구축하는 포커스가 맞춰졌었습니다. 올해 3차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럿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후 자료들 수집, KEI와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DB 설계에 맡은 DB 구축을 이제 DB화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그 기반 안에서 각각 사용자에게 어떤 시각화된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관련 기능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좀 편의성이 높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적인 퀘스천을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통과 그리고 KEI 협동기관들 연세대학교와 함께 지자체 포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적인 기능들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응 대책 기술 인벤토리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고 수행 계획을 수립하시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레커멘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간소화되는 것이 아무래도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고요. 인벤토리 내에 존재하는 기술, 대체 기술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이것들이 레커멘드 되고 있는지를 조금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게끔 조금 더 올해 말쯤에 조금 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조금 변경이 조금 생겨서요. 지금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지금 현재 8월 마일스톤 지자체 포럼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역 정보, 그리고 기상 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인벤토리 검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티어 1, 2 수준의 우선순위 노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는 여섯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구현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실제 그런 기능들이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하나씩 지원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부분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저희는 가능한 한 API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이미 기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좀 끌고 올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하고자 했고요. 지금 현재 국가통계 포털의 코시스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기초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OpenAI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일 베이스로 뭐 CSV나 텍스트 형태로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서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실행 담당자 업무를 추진하시는 업무 담당자분보다는 관리 담당, 시스템 관리 담당자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관리 담당자 쪽에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지만 업무 담당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고요. 서비스 인터페이스 쪽 부분은 언제든지 메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고정 형태가 아니라 관리자가 어떻게 메뉴를 등록하고 정보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퇴출되는 정보들이 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받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을 해 나가는 단계고요. 향후 정보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아마 결과 보고서에 담기게 될 텐데요. 다양한 제안들이 아마 담기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검토를 해서 정보 시스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UI적인 지금 현재 개편을 지금 진행을 완료를 하였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좀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라든지 지오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가능한 한 실무 담당자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앞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KI나 행안부 쪽, 그리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쪽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데이터들을 수급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KI에서 제공해준 가공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파일 베이스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기능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었고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표출하는 이 기능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고정이 되면 사실 시스템이 뭔가 기능적으로 다른 변화가 생겼을 때, 수요가 바뀌었을 때,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메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끔 해놓았고요. 그 커스터마이징,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보가 표출될 수 있게끔, 변화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상용화된 BI 솔루션급의 그렇게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제공돼 받았었던 데이터 수준에서는 최대한 많은 표출 방법들, 그리고 표출 가능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포시드 데이터들을 일단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구축을 1차적으로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인천 쪽이랑 충남 쪽에 대해서 필수 메뉴들을 조금, 자료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 테이블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기능을 구현을 해놓았고요. 자료 관리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의 가시화 부분이라든지 차트 형태, 그리고 공간 정보 형태를 일단 가장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시스템에서는 정보 수출 방식을 분류를 하였고요. 각 정보가 가지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테이블 형태, 그리고 차트 형태, 그리고 공간 정보 형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바꿔서 어떤 변화량이 있는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8월 말 마일스톤 지자체 포럼 때 시연을 조금 해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서울대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셨던 KUI나 연대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셨던 연구 성과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9개 부문에 28개 정책, 그리고 133종의 실천 과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벤토리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까지 연결 요리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연결 요리를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시스템적으로 지금 내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핑되어 있는 분류 체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계들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실무 담당자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 분석 결과를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남은 과업들은 이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 인식 조사를 수행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의 설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8월 말 마일스톤을 마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스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상 시스템하고 지금 같이 해서 그 시연을 하기에는 조금 시스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연은 다음번 마일스톤 지자체 포럼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시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활용을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되고 표출이 되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가공해서 변화하는 커스터마이징해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